아이고, 아유, 배드민턴 선수 정동원입니다. 오늘 국가에서 이렇게 하는 대회가 있는데요. 아, 날카롭게. 네, 원래 자고 일찍부터 이렇게 찍으려 했는데 얼굴 너무 부어서 좀 쉬엄쉬엄 하다가 갑자기 배드민턴 채가 차 있는데 너무 치고 싶더라고요. 제가 자주 오는 이 배드민턴장에 왔습니다. 그래서 뭐 일단 오늘 숙제 같은 건 없어요. 그건 안 돼요. 없어요. 없을 거예요. 네. 일단 너무 덥다. 일단 들어가시죠. 네. 안녕하세요. 이제 몸을 좀 풀어볼까? 조금만 봐주세요. 이게 분량이 안 나와요. 그럼 뭐 바로 뭐 배드민턴 전 잘 치니까. 전에 확실히 하고 할 건 하고 가야죠. 원래는 이제 숙제가 있어야 되잖아요. 아, 저 잘 못 쳐요, 사실. 못 쳐요. 라켓이 너무 본격적인. 좀 잘해 보이고 싶어서 좀 준비했어요. 프로 같은데? 그쵸. 좀 뭔가 옷도 이거 요넥스 딱 이거 그거 농담이고 일단은 재밌게 배드민턴 치라고 여기 왔으니까 내기 같은 거 그럼 해서 벌칙 이런 거 받는 걸로 할까요? 내기에서 아 진짜요? 후회 안 하시겠어요? 자 라켓이 이렇게 있는데요 제 라켓을 좀 일단 제가 쓰는 게 요거 요거 왜 쓰냐면 이 타올 있잖아요 제가 그 이용대 감독님이랑 같이 방송하면서 감아주셨어요 직접 이렇게 네, 그래서 요거 딱 이 길을 봐서 이것만 씁니다 하고 나서 윙크볼 딱 이제 몸을 좀 풀어볼까? 이건 몸풀기 이런 거 보여드릴까요? 좀 멋있어 보이는 거 이거 좀 멋있어요 초보자들이 이렇게 해요 이거 아니에요 이게 아니에요 아 잠깐만 손으로 안 잡고 다 아 잠깐만 이거 편집해주세요 다시 여기 있는 거 멋있게 그쵸? 그 다음 공을 떴을 때 오는 공을 딱 받을 때 손으로 이렇게 잡지 않아요 아, 한번 던져주세요 그냥 딱 이거 이렇게 잡는 거 딱 그냥 뭐 이런 데 던져도 돼요 이러고 딱 그냥 여기 너무 갔어요 조금만 가운데요 자연스럽게 이랬다가 온다? 딱 받는 거죠 이게 바로 프로 아. 아니 왜 자꾸 보고 계세요? 뭐 그냥 몸풀기로 왔다 갔다 하는 것만 뭐 그냥 이 정도는 그냥 쉽게 하는 편입니다 근데 이 분량 나오려나? 여기서? 오! 있는 거? 오! 방금 하셨어요 그거 이거 잠깐만. 아, 나 왜라 못하지? 아웃. 아, 이거 반에서만. 아니, 몸풀기니까. 부셨습니까? 못 넘겼지만, 이 파워.
아, 갑자기 들어오셔가지고 그 깜빡이 이제 켜고 좀. 예. 네. 저도 이제 좀 빡세게. 아, 몸풀기 여기까지 합시다. 또 오랜만에 치는 겁니다. 이용대 감독님은 못 이겼지만 그래도 이긴 적 많아요. 자, 그러면 우리 여기 한 개 다 써서 하자고요. 일단 공 이거 정하는 거 할게요. 아, 이걸로 공 순서 정하는 거죠. 네, 먼저 하십시오. 그러면 11점 내기입니다. 처음엔 살짝 재밌게 해드릴게요. 라고 할 줄 알았죠? 일부러 그렇게 하는 거죠. 일부러 봐주면서 해야 재밌으니까. 오케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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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봐봐요. 이것도 원래 아웃인데 제가 받아준 거예요. 아, 오늘 너무 재밌다, 차요. 아하. 자, 매치 마지막. 아, 마지막. 자, 끝났어요. 아, 수고하셨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오늘 벌칙을 뭔 벌칙을 해야 될까? 오늘 좀 재밌는 거 해야 되는데. 자, 이번에도 11점 내기입니다. 11점 내기.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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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, 잡았어. 오! 야, 고르지. 자, 마지막 1점 남았습니다. 끝. 끝. 두 세트 제가 이겼습니다. 아하하하. 내가 이겼어. 자, 나는 배드민턴 세상에서 제일 쉬웠어요. 아무나 그냥 그 저는 뭐 아무나 다 이기거든요. 여기서 만약 제가 지잖아요. 그러면 그러니까 여기서 나와서 저를 이겨야 리셋되고 커 다 줄 텐데. 아 진짜? 근데 만약 제가 이긴다 그러면 벌칙 바로 하러 가는 거예요. 여기서 제가 지면 리셋 다 들어와. Come on! Come on, 나이. Oh no! No, what? What are you doing? 근데 이게 제작진이 아니잖아요. 하하. 이렇게 나오시겠다. 오케이. 받아들이겠습니다. 11점으로 갈까요? 11점. 자, 내 몸풀기 살짝. 오! 싸울! 오케이. 하! 바로 갑니다. 11점. 점수 제대로 세주세요. 11점. 안녕하세요. 네. 오케이. 지금
아, 3년밖에 안 됐어. 오케이. 눈물 난다. 저 화이팅 한 번만 해주세요. 하나, 둘, 셋! 아웃, 아웃! 안 힘드세요? 조금만 봐주세요. 이게 분량이 안 나와요. 1대 0. 오케이. 굿, 굿. 스매싱 제대로 보여드릴게요. 드디어 1점! 1점! 아, 내가 서브 하겠네. 아! 잘했어요. 좋습니다. 앞으로는 잘한다고 까불지 않겠습니다. 어차피 못 따라잡아. 그냥 멋있는 것만 좀 나오게 하고. 이제 나 봤어. 아 제발. 와 이거 못 쳐요. 와 이건 원래 배드민턴보다 더 어려워요 이게. 오케이 아웃. 1대0. 우와! 오케이! 우와! 오케이! 끝! 끝! 아무도 날 이길 순 없어. 벌칙은 아직 안 끝났어. 아직 안 끝났어. 오케이. 아니 안경을 못 쓰는데. 아 내가 졌으면 내 얼굴에 이거 발랐겠지. 아 아까 이겼어야 되는데. 완료. 난 너무 너무 재밌어. 자 그러면 오늘 또 이렇게 벌칙까지 받았으니까 이대로 인생 랩컷 찍으면 다 봤나? 오늘 원래 인생 랩컷 한다 하지 않았어요? 자 이대로 갑시다. 이대로 지금 얼굴 그대로. 아니면 조금 더 그려줄까요? 반만 하니까 다른 색깔로 바르죠. 오 와 이런데 진짜 안 와봤는데. 오케이. 이게 인생 랩컷이에요. 이렇게 하는 게.